그쪽에 윤상현이 나오려다가 지금 잠잠해진 것은 논현동 게이트, 논현동 술집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세창이 걸려 들어가니까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막 난감해 지니까 윤상현은 그쪽이거든. 이세창이 민 거거든. 그래서 이세창이 윤상현을 통해 가지고 뭐좀 해보려고 하다가 논현동 게이트 때문에 망한 거지. 그러니까 그 난리를 피우고, 쪽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윤상현을 한동훈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되겠구나. 같이 가는 운명이구나. 그렇게 보이고, 김기현은 장제원을 내가 아주 꾀가 많고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했고, 나경원도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최고의 기회주의자가 김기현이다. 거기에서 최상의 기회주의자가 나타났다. 윤석열 조심해라. 윤석열이 감당이 안 될지도 몰라. 어떻게 그 사이에서 어떤 재주를 피우는지 감시 안 하면 같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지금 장제원을 가지고도 자기가 추락펴락 하잖아. 갑자기 자기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고 장제원도 조용히 한 거잖아. 물론 장제원 아들 때문에 그거를 빌미로 장제원을 잠재우는 수단으로 썼지만, 그리고 나경원한테 큰 소리를 치고 그러니까 그거 부정적인 효과가 클 테니까 좀 조금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나중에 내가 진짜 실세를 잡으면 너한테 기회를 줄게. 이렇게 이제 했겠지. 그러면 장제원은 지금으로서는 난감한 상태에 잠깐 뒤에 물러나는 척 하는데 속은 부글부글 할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실세를 잡기 위해서 김기현을 밀어서 윤석열 통과해가지고 김기현이 지금 나섰는데 자기는 밀려나는 꼴이거든. 그러니까 김기현한테 당한 거야. 그러면 장제원이 김기현한테 당하는 걸 보면 윤석열도 김기현한테 당할 것 준비해야지. 당대표와 대통령의 대립관계는 아주 대단한 거거든. 누가 더 실세인지는 나중에 알게 돼. 대통령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게 당대표 자리가 될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김기현이 위험 인물이다, 그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걸 들고 나올 거야, 누가? 강신업이. 강신업이 그 사이를 틈타가지고 이간질을 하면서 나올 것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자기는 친윤, 뭐 찐윤 이런 것다 넘어서서 자기는 윤석열을 우리 국가 역사의 영웅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라는 거잖아. 뭐 이승만, 박정희 그런 대열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그쪽은 어쩌면 그렇게 모든 거를 카피를 해? 김건희가 뭐든지 카피해서 이미 나와 있는 거, 이미 나와서 사람들이 식상한 정치 셀럽들을 카피를 해대고 난리를 부리더니 연예인도 카피하고 막 이러더니 이제는 강신업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윤석열 보고 그러면 정치도 옛날 사람들 다 카피하는 거잖아. 그게 구시대의 산물을 카피해서 어떻게 이앞 세대를 나아갈 거냐고. 그러니까 자꾸 빙하시대에서 온 둘리라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 이승만, 박정희는 구시대의 산물뿐이 아니라 이미 역사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나라를 말아먹은 사람들로 완전 친일파의 친일파로서 결국은 그 뒤에 그 친일파의 세력을 깔고 이 나라를 독재 정권으로 몰아간 사람들이고 국민들을 매독한 그런 정권이었거든. 거기에다 전두환까지 찬양을 해대면서 나 뜨거운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구나. 그런데 거기다가 요즘은 어떤 가면을 써? 자기네들이 친일파로 자꾸 몰리니까 반공, 방첩, 자수해서 광명철자, 내가 국민학교 때 보던 그런 이야기들을 끌고 자기네들은 독립투사들의 피줄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보이려고 이육사 기자상이라든지 뭐 만해 한용운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덮어쓰고 있다며 그런 거를 조선이 다 감독하고 경북 그쪽에 TK 쪽에 대구 쪽에 사람들이 그 언론사들이 그거를 장악해가지고 완전 친일파
매국노 세력을 찬양하던 그런 기자한테 상을 주지를 않나. 별별 짓을 다 해,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 간첩을 잡는다 하면서 국민들한테 걱정 말아라.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이, 그리고 겁을 주는 거지. 옛날에 니네들 겪었지. 그런 시대로 안 돌아가고 싶지 하면서 사실은 그 시대로 가는 거야. 그 시대의 그 공포 정치를 다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은근슬쩍 독립의 그런 힘의 연결고리인 것처럼 슬그머니 조선이 그런 식으로 언론을 뿌리고, 그럼 그쪽에 그런 언론만 보는 사람들은 그것도 믿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태극기 세력들은 그러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고, 오죽하면은 그 노친네들이 다 튀어나왔겠냐고. 이런 추운 때, 이런 때설 앞에 오죽하면은 나라를 우리가 얼마나 몸바쳐서 일생을 투쟁을 해서 이루어낸 우리나라의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구나. 통탄할 노릇이잖아. 그러니 다 나오신 거잖아. 얼마나 지금 급박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아무도 그 이야기는 안 하잖아. 그건 뭐야. 그걸 덮으면 덮을수록 자기네들이 이익이고,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입을 대면 그건 더 커지잖아. 그러니까 가리는 거지. 그 불빛에 깔때기 씌운다고 불빛이 없어지지 않잖아? 아무리 덮으려고 해봐, 안 덮어지지. 아,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진짜 있구나. 이렇게는 되지언정. 지금 이 설을 중심으로 큰일이 일어나겠다. 본래가 우리나라 말로 설, 그거는 쓰다, 서다. 해가 섰다. 그래서 새로운 해가 출발하는 지점이다. 이런 설이 그런 뜻이거든. 출발선을 나타내는 말이 설이야. 그런데 그냥 섰다가 아니라 서서 거기에다가 서에다가 리을 붙임으로 해서 간다. 계속 간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지. 설. 우리가 설 익었다 그러면은 덜 익었다 그랬지. 왜냐? 이제 시작됐으니까. 설 익었다가 그러는 거야. 낯설다 그래서 아직 익숙하지 않다라는 그런 낯설다의 뜻도 있겠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설의 뜻은 그거야. 이제 새로운 출발이다. 그런 우리나라 말이거든. 서다에서 나와. 해가 이제 딱 제대로 서서 이제부터 또다시 새로운 해가 출발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출발해야 된다. 이런 모든 자기네들이 이 나라의 독립투사인 양 가면을 쓰고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저 옛날에 일제시대에 일본 앞잡이로서 막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을 때려 죽이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찬양하는 집단들을 다큰 자리에 올리잖아.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거든.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오, 저 사람이 뭐뭔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속아 넘어가기 딱 좋게끔 그렇게 꾸려가는데, 제대로 된 언론, 민들레 같은 그런 더탐사 이런 데, 제대로 된 오마이 TV 뭐 이런 데는 그런 거를 꿰뚫어 보고 사람들을 자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런데 더탐사가 그렇게 일을 하고 싶은데도 너무나 너무나 많은 일이 있잖아. 그래서 그 일들 가짜 뉴스로 허위 보도로 더탐사를 죽이고 제대로 된 언론을 죽이는 그런 것을 막으려면 그런 언론사를 고소고발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이런으로서 해가지고 그런 거를 자꾸 이기면 감히 함부로 못하잖아. 그렇게 저쪽의 수법으로 고소고발을 계속 해나가야 되거든. 근데 그러려면은 인력이 모자란다 그러잖아. 손이 모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발런티어를 해야지. 봉사 변호단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 길밖에는 없어. 그렇게 해서 같이 뛰어야 돼. 그래서 대탐사의 그 사건을 중심으로 언론계의 허위사실 유포 같은 거를 완전히 근절시켜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여태까지 그들이 잘못됐던 거를 고발고사 함으로써 그거를 끊임없이 해야 돼. 그들이 이런 것 막아내느라고 바빠서 다른 짓 못하게 거꾸로 더 그쪽을 쪼여 들어가야지. 그런 역할을 우리 시민 변호사들이 해주고 시민 고발단이 있잖아. 그런 데서도 하고 이러면서 힘을 합쳐야 된다. 너무 중구난방으로 막 하고 각자 알아서 그렇게 한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조직적으로 그렇게 임시정부를 차려라. 이러다가는 저들 지금 하고 있는 수작이 너무 무서우니까 거기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뭉치는 거야. 힘을 모아서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서 저들의 약점을 공격해 들어가야지. 그것만이 지금 우리 시민들과 진보 쪽 언론사, 제대로 된 언론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 이 나라에 돌아가는 꼴이 진짜 무섭다라는 거지. 이 정세가.